이번 시간은 브레이크 테크닉, 스타카토 테크닉에 대해서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손에 E 코드를 한번 잡아볼게요. 스트로크를 연주하게 되면 6줄을 내리거나 혹은 올려서 이렇게 사운드를 만들어내죠. 그런데 재빨리 연주를 하고 오른손에 손날 부분을 기타 줄에 붙여서 이 줄의 울림을 사라지게 하는 테크닉이에요. 그런데 얘를 하나, 둘 이렇게 천천히 막는 게 아니라 재빨리 연주한 뒤에 바로 빠르게 막아주는 거죠. 치고 막는데 이 동작을 빠르게. 그럼 자세히 보면 스트로크를 할 때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움직이죠. 근데 이제 브레이크 테크닉을 넣어줄 때는 다운을 한 상태에서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살짝 피크를 바깥쪽으로 나갈 수 있게 손목을 돌려서 써주고 손목이 나갔다가 돌아오는 방향으로 막아주면 돼요. 다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내린 다음에 막는 것이 아니라 손목이 돌려서 나간 다음에 막는 거죠. 조금 더 당겨볼게요. 자세히. 자, 손목을 내린 다음에, 스트로크를 연주한 다음에 막는 것이 아니라 치면서 손목이 살짝 바깥으로 꺾이는 거예요. 꺾였다가 돌아오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보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다시 한번. 그냥 치고 막는 게 아니라, 치자마자 바로 손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노래를 만약에 했어요. 뭐, 빠. 이런 식으로 멈추는 거죠. 이런 식으로 뭔가 빡빡 음을 딱딱 끊어줄 때 이러한 오른손의 테크닉을 사용한다. 자, 먼저는 왼손을 뮤트 해놓고 손이 나갔다가 돌아오는 연습을 먼저 해보시고, 왼손에서 가장 자신 있는 코드 아무거나 잡고 재빨리 연주한 다음에 손날 막아주기. 이런 식의 테크닉을 연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